이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면 네. 업이라는 것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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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업을 졌으니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예, 예. 그 나쁜 업이라는 부분들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나쁜 업이라는 게 또 있죠, 있죠. 나쁜 업 있죠. 선업과 악업이 분명히 있죠.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분명히 선업과 악업이 있어서, 이 현실 세계, 아까 제가 이제 불법은 출세관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간, 이 세간법은 확실하게 인과응보, 끌어당김의 법칙이 됐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됐든, 인과응보로서 운행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 세계를 사는 데는, 복을 짓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신고의 삼업이라고 해서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말, 그 이면에 생각으로 하는 의업이라고 있어요. 뜻한 바가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즉 쉽게 말해서 우리 선혜진님께서 이런 영상을 만드실 때도 이것이 예를 들어 이제 근원의 어떤 내 발심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이렇게 회사도 보면 회사 사훈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걸 이제 불교는 쉽게 말해서 불교의 이 사훈은 뭐냐면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위로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자유 행복을 얻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겠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똑같이 영상을 올리더라도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근원적인 서원, 발원 이런 것을 밑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이 가장 큰 발원, 대원이라고 불교에서 부르는데 이 대원, 발원 그 큰 발심에 기반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쉽게 말해서 선해질 수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으로 작용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쉽게 말해 나는 선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수많은 선의 과보, 선의 복의 과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근원에서 정말 나만을 위한 나애고 아상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인 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짓고 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을 짓는 일이에요. 항상 뭘 하든지 작은 내가 공덕이라도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회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베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도량이 넓다고 하나요?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좀 이 회장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 사원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회사가 아마 훨씬 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은 그런 선업, 악업 이것은 분명히 현실 세계를 작용하는 법칙이라서 그 업에 대해서는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 짓는 일 또 남들을 돕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은 어떤 근원의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중에 그 어떤 스승님이나 아니면은 그 절에 와서 법문 듣거나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냥 유튜브로 영상을 보거나 혼자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아니면 돌아서 가고 있나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우선은 이제 핵심은 스승이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죠. 예. 근데 또 이제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 뭐 유튜브 속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뭐 불교 안에도 그렇고 이게 누가 제대로 된 스승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또 본인의 안목이 그만큼 밝혀져야만 본인의 안목으로 바른 스승을 만나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안목이 밝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삿된 스승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훨씬 더 높아요, 사실은. 되게 더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불교 방송을 듣든 해서 다양한 분들의 가르침들을 좀 두루두루 많이 접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 다양한 책들, 또뭐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뭐 좋은 서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런 책이나 뭐 인류의 수많은 스승들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할 바에는 한편으로는 마음을 열고 두루두루 공부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삿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30년, 40년을 허비하면서 심지어는 막 그냥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두루두루 요즘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는 뭐랄까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인 유명한 뭐 스님 또는 유명한 또뭐 무슨 종단 유명한 교수 뭐 이렇게 인가받았니 뭐 어쩐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보수적인 틀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의 시대는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죠. 이제 진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실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대학 교수라고 뭐 유튜브 구독자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실력이 없더라도 아니 자기가 간판이 없더라도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실 이제 진짜 실력자들, 이 마음 공부에 깨달음에도 이제 진짜 실력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 같으면 이제 아무리 실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이제 타이틀이 없으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전부이면서도 이 평상심이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안목이 없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옆에 두고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때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시대였던 거죠, 쉽게 말해.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공유돼 있어요, 오픈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스승이 제자 간에 은밀하게 전했다, 뭐 이런 시크릿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고 오픈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때이고 그런 면에서는 두루두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이거를 알수 있어요. 실력 차이를 알수 있고 내 안목이 점점 밝혀지면서 아 쭉정이가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스스로 걸러지게 돼서 아 나도 아 법을 보는 안목, 스승을 만나는 안목이 이제 점차 쓸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낫겠죠. 그러더라도 이제 약간 어사무사하다 싶은 스승은 말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야, 이제 내가 진짜 여기서 정착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느끼는 그런 스승을 만났다면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 스승의 법문을 요즘엔 뭐 많은 스승들이 유튜브로 또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듣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 공부의 장애가 되는 것, 다양한 것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다 보면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스승을 만나는 게 좋지만 그게 안될 경우는 그렇게라도 해서 꾸준히 좀, 훌륭한 분, 어떤 뭐랄까, 깨달음을 얻은 분 또는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스스로 가만히 보려면 이게 진짜 깨달음인지 아닌지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보려면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본다면 우선 내가 집착이 좀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상이 많으면 이제 공부하는 거꾸로 가는 거고 공부가 되면 돼서 나라는 아상 애고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나라는 애고가 사라지면 내 거라는 걸 쥐려고 하는 탐심도 좀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제 진심, 화내고 썩내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막 화내고 썩내는 마음도 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자비롭다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다고 해서 화를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탐심과 진심, 치심, 어리석음, 이 탐진치 삼독이 좀 사라져서 좀내 것만을 챙기려는 것이 조금 이제 가라앉고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너무 막 과도하게 챙기느냐.
나, 내 자식, 뭐,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남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건 너무 인색하면서 내 것만을 막 챙기고 있느냐. 그는 이제 공부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영적인 스승들 중에도,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그 영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그 공부 단체들도 보면 막 돈을 당연히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공부단체도 돌아가야 되니까 돈을 요구를 안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데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딱 봐도 과한 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거기 가서 한 10년 빠졌다가 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때는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 했다면서 그때는 의심이 안 됐어요. 물어보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도 의심이 됐긴 됐는데, 그거보다는 믿는 마음이 더 커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가슴은 좀 아닌 것 같았다는 걸 스스로 알거든요, 사실. 우리 가슴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괴로움과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괴로움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완전히 내맡기기만 해도 엄청 가벼워져요. 그래서 아, 내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구나. 죽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생사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병드는 것도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난 잘못될 수 없구나. 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사실은 부처구나. 진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믿음, 진실, 어떤 여기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냥 좋게 돼요. 뭐든지 좋아져요. 그래서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릴렉스 되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아지고, 그 편안해져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졌는지, 그래서 괴로움이 좀 사라졌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저렇게 돼야 돼라는 생각이 좀 줄어들고 있는지. 내 견해가 없다는 건 아니야. 견해는 낼수 있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지, 아니면 아, 과도한 집착은 좀 내려놔졌는지. 그래서 과도한 집착이 내려놔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기를 편해야 해, 오히려. 왜냐면 단죄하지 않으니까. 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스승도 오면 그런 스승들이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하나의 잘못을 이건 엄청 잘못됐다고 막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정해진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선악이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생각에 고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괴로움이 사라지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당연히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해오만 오더라도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해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체험이 오고 나면 더욱더 이제 공부 길이 이제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그러니까 삶이 무게감이 이제 무게감이 확 내려가요. 그리고 심각성이랄까 이게 이제 떨어지고 그래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공부의 실질적인 혜택이랄까 공덕 이게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뭐 가족을 이루고 사는 분이면 아니하고 맨날 싸우고 아내 마음도 안 들어주고 이러다가 좀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뭐 이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진 않아도, 도너 점수라고 하듯이, 점차적으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죠. 도너 이후에 공부해서. 그렇게 스스로가 뭔가 삶이 변화되어야, 그게 진정한 공부지. 공부를 했는데도 막, 자기 공부했다라는 아상, 법상이, 나는 깨달았어, 내지, 나는 공부를 알아라는 이 법상이 더 생겨서, 오히려 더, 자만심만 크고 독단적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스스로 또 이렇게 점검해 볼수 있을 겁니다.